안녕하세요.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알츠하이머,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는 백세 시대예요. 장수 시대지만 또, 그와 같이 오는 질병도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입니다.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파킨슨 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천연순수 에센셜 오일을 쓰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보시면 디퓨저용 아로마 오일 레시피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아로마 전용 디퓨저예요. 자, 그러면 물 300ml에 에센셜 오일 한 방울에서 두 방울, 레몬 에센셜 오일 한 방울에서 두 방울,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 주시고요. 오전에 1시간 정도 발향해 주세요. 레몬과 로즈마리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진시켜서 치매 예방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각성작용을 해서 그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투병 기간 동안 도움이 될수 있는 아로마 오일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레몬과 로즈마리를 사용한 아로마 오일 레시피는요, 오후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 저녁에는, 왜냐하면 불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발향을 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 디퓨저용, 디퓨저를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